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과 기근을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엘서가 굉장히 여러분 깊은 말씀입니다. 잘 좀 여러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875년에서 848년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요엘이 여러분 외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4절에 팥조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부두엘이 아들 요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성경에 요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부두엘이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2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앞으로 임할 큰 재앙을 예고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또 자기 자녀에게 고하여 자사손손이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세의 대환난이 임할 것과 주님이 재림을 여러분 우리는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은 곡식을 먹는 해충입니다. 이런 해충이 곡식밭에 많이 나타나면 농작물을 망치게 되죠. 이것은 재앙이 아주 극심할 것을 가리키며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 또 다른 재앙이 오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전역에 닥친 대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이 요엘 선지자는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에 자주 징계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니. 6절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본문 5절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자들은 울며불며 곡할 날이 온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한다는 것은 실제로 포도주에 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주의에 도취되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세상주의에 도취된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재물과 향락에 빠지거나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부지불식간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대재앙으로 인한 크나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앞날에 당할 환난을 미리 바라보고 그 환난을 대비하는 준비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연재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아일랜드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한 거 보셨죠? 용암이 바닷물 밀려오는 것처럼 그냥 막 밀려오는 거 봤죠? 막 붉은 불이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하늘이 그냥 불기에 벌겋게 돼버리고.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인터뷰하는 거 봤죠? 들어봤죠? YTN에서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와인을 넣고 서로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와가지고 빨리 대피해야 된다고 화상이 터졌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첫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이적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러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들은 수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수르가 침입해 올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 읽어야 할 말씀은 6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내 땅에 올라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올라왔다. 7절에서는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를 멸하며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땅이나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등은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며 특히 교회를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에레미야서 24장 2절로 7절,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땅, 하나님은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제 아무리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지 목사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 교회처럼 권세를 누리고 갖고 있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여러분. 장로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은 물질, 세력, 명예 등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나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계시다가 세속에 젖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만큼 세웠으니 내가 은퇴하면 내 아들이 물려받고 내 아들이 담임 목사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물론 이러한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 언제나 역사가 그렇듯이 건강한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 국가도 강성해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한국 교회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세계 교회사 쪽으로도 봐도 똑같아요. 먼저 우리가 협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알렌 선교사나 뭐 어떤 누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우린 미개한 민족이라는 이름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그냥 이가 득실득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대나무 깨 빼쳐간 거 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이러고 있고 상도 들고 다니고 광목 조가리 빵꾸란 거 입고 돌아다니고 지게 지고 돌아다니고 집신은 여러분 두 개 신으려면 신지 한쪽만 신고 한쪽은 벗고 한쪽만 집신 신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 햇볕이 쬐면은 양지에 모여가지고 우뜨려 벗어 이나 잡고 앉아있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비누가 어디 있었고 여러분 치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군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근처 동네 보게 되면은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 당시는 변소라고 했습니다. 변소. 근데 어떡하느냐. 도라무통 하나 놔두고 발판 두 개 딱 얹어놓고 그냥 거기서 일을 보는데 오늘처럼 부드러운 모나리자 티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런 종이 그거 한 30장 40장 철사에 끼워가지고 걸어놓으면 그거는 그 화장실은 여러분 A급 화장실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 집 있잖아요. 집. 집을 한만큼 지어가지고 응아를 하면서 집을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그걸로 거시기를 해결하고 나와요. 그렇게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언제부터 자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배제학당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학당에서 뭘 가르쳤어요? 그 당시는 학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르쳤어요.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들이 회개하면서 여러분 붕괴를 하면 여러분 그냥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오고 중국밥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자기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머리털 가지고 헌금을 내고 고무신 여러분 내놓고 교회가 막 그냥 여러분 이 천막교회가 막 붕이 되는 거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썩들썩 평양 원산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가정이 변해요. 사회가 변했습니다. 국가도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나라예요.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토끼. 토끼 한 마리인데 그것도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맥이 바다고 산맥이 산입니다 다. 광적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지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권의 14위에 지금 여러분 12위권으로 지금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지금 코리아 그러면 그냥 유럽에 가서 코리아 영어권 가서 코리아 I'm 코리아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축복받았습니까? 한국 교회사 쪽으로 협의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 했더니 가정이 여러분 부유해지고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부유해지고 국가 강성해지고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의적으로 협의적으로 말고 광의적으로 놓고 볼 때에 세계적인 세계 기독교회사 쪽으로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믿는 나라 쳐놓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이디오피아도 한때 기독교 국가 있을 때 잘 살았습니다. 공산화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못 사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인적 자원, 광적 자원, 여러분, 뭐 환경 자원, 뭐 관광 자원 가지고 있다고 몇억 명의 사람들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도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도에 집회를 가봤지만은 정말 못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삽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잘 삽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땅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그치게 되고 결국 제사장은 슬퍼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들이 침입하게 되면 성전이 훼파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영락교회 이 은퇴 목사님이시죠. 누구십니까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종교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턴 땅을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죠. 상금이 6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 그분이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이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제시대 때 내가 한 목숨 구원하고자 신전에 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찌 나한테 이런 큰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한경직 목사님은 베를린 시청에서 그 전 세계 내외신 기자들 있는 데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은 북한 선교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인터뷰를 구의할 때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제 그 신사 참배한 것. 두 번째로는 이 일경들이 골목골목골목 지키고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이죠. 습관적이죠. 상투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은 슬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제는 가루와 기름, 유향 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생축에 제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세속에 젖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 측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이런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삼 권면드립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봅니다.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철향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연고라 밭이 소산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이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 큰 대환난의 때에는요, 밭이 황무해지고 과일과 곡식이 진해져 버리고 땅의 소산이 없어지고 과일나무도 다 시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물질에 대한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진리가 메말라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되므로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인 희락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아모스가 외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난이 되게 되면은 사단이 극심한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도 문 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이마에 여러분 666이라는 걸 받은 사람만이 먹고 있고 마실 수 있고 예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죠. 교회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특히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대환난의 때에는 교회가 빛을 잃고 시들어질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0절을 살펴봅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적인 희락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고난과 슬픔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곡식의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는데 그 이유는 비와 병충해로 썩는 겁니다.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곡간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섭씨 45도, 50도가 내리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냥 폭우로 인해가지고 동네가 집들이 다 떠내려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생전 눈 안 내리는 곳에 여러분 폭설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엉망진창이
근데 점점 해가 갈수록 여러분 지구는 더 심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8절에 보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재 가뭄이 즉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고 양떼도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을 해보면 환난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심령이 메말라지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유엘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보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임할 환난을 보고 부르짖는 성도가 영안이 밝은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리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들짐승 노출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이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렸고 전장을 인하여 들이 풀이 다 타버려서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헐떡거립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들짐승까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때 환난의 조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요엘 선지자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생축과 들짐승들이 고통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